진짜? 응. 세범이도 얼큰이처럼 집에서 같이 살까? 응. 네, 그래야지. 세범이를 동생처럼 아껴주는 지민이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쁘다. 아이고, 잘하네. 아이, 부끄러워. 지민이랑 그렇게 비슷해요. 집에 데려갈 생각은 없으세요? 네, 아직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워낙 이렇게 더 늘리지 않기로 약속한 것도 있고 해갖고. 세범이의 입양 결정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마리만 더 늘렸다면 이제 늘리자겠지. 자연사에서 이제 줄여야지. 있는 강아지만.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불쌍한 동물 한 마리 데려와서 밥을 먹이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입양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동물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이 동물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책임의식,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끝까지 돌볼 수 있는 책임감과 경제력, 그리고 모든 가족의 동의가 중요한데요. 또 중요한 것 한 가지. 나이가 많고 또 이제 품종이 없는, 상대적으로 입양 기회가 적고 그런 동물들한테도 좀 마음의 범위를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힘들면 마음을 좀 열었어요, 강아지들한테. 강아지들을 믿고 자연스럽게 아이와 반려동물이 융화가 되는 건가 봐. 저희 14가족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마다의 이유로 버려졌던 이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한 가족이 됐습니다. 14가지 사랑이 모여 사는 이곳, 바로 행복한 지민이네 집입니다. 야, 조용히 좀 해봐요. 150여 년 전 대동여 지도를 만든 조선시대 최고의 지리학자 김정허.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2013년 생생정보통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보물지다. 전국방방곡곡 숨은 보물을 찾아 김PD가 어디든 갑니다. 보물을 찾아 생생여지다. 함께 떠나보실까요? 와, 기대됩니다. 첫 번째 지역은 전라남도 장흥. 사시사철 우거진 숲과 맑은 물을 만날 수 있는 남도 천혜의 땅입니다. 과연 이곳에는 어떤 생생한 보물이 숨어 있을까요? 풍광 좋네요. 일단 도착은 했는데 어디로 향할지 막막한 김PD. 무작정 길을 나서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에게 향하는 황당한 시선들. 이상하죠? 할머니 빵 터졌네. 명물로 어머님. 장흥 보물이 뭐가 있을까요? 저기 시장통 안에 가면 별것 다 있어. 어? 장흥시장에 보물이? 가는 날이 장날이죠? 남도 3대 장정 중 하나인 장흥 5일자. 일단 열렸다 하면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에서 몰려오는 인파로 쫙 찬다는데, 장흥의 신선한 농산물들과 남해에서 건진 싱싱한 해산물로 가득합니다. 시장 이동 재밌죠. 그 중에서 요즘 타는 인기인 것은 키조개 구경하러 왔습니다. 장흥의 자랑 키조개 사러 왔습니다. 이야, 크기도 어마어마. 장흥의 깨끗한 개흙에서 잡은 키조개. 따뜻한 봄을 맞아 통통하게 살이 올랐네요. 지금 한창 제철이라네요. 키조개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갖고 이렇게 써셔갖고 삼합으로 드시고요. 삼합이요? 예. 삼합이면 혹시 홍어 삼합? 아니죠. 장흥에만 있는 특별한 삼합, 한우 삼합. 그냥 먹어도 맛있는 한우에 신선한 키조개와 향긋한 표고버섯까지. 3층 석탑 세트 차곡차곡 올려 한 입에 쏙. 장흥을 대표하는 별미입니다. 삼합하면 장흥. 장흥으로 장가오세요. 일명 맛의 트라이앵글, 기가 막힌 궁합이죠. 소고기, 표고, 기조개 세 가지가 다 장흥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우리의 김PD도 장흥 봄을 맛보기에 들어갔는데 가히 말도 있게 하는 장흥 한우 삼합 첫 번째 봄을 인정. 배도 든든히 채우고 찾아간 것은 장흥 카지산 남쪽 자락에 위치한 보림사. 지금의 장흥이 있던 통일신라의 천년의 향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신라 시대 때